태풍 다나스가 일찍 소멸되어 다행이지만 강풍과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도 지난해보다 덜 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업과 축산업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등 대응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 안전, 교통 안전, 물놀이 안전 등 정부가 세운 여름철 생활 안전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천만 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광 수지 적자가 132억 불에 달했습니다.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막 일주일을 남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주신다면 대회 흥행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 벤처 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수년간 1조 원 정도였다가 지난해 1조 6천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조 9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습니다. 벤처 투자 중에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 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벤처 시장에서 모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도 1년 만에 3개에서 9개로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서 매우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단실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 기업인들의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면서 정부가 제2벤처붐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추경으로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천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으로 벤처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제2 벤처붐을 통한 혁신 창업 국가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2 벤처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초인류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 원 규모의 신규 벤처 투자 달성 등 제2 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품 소재 분야의 혁신 창업과 기존 부품 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연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의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